자, 그럼 시간이 됐기 때문에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김정석 부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북극 강병의 길 방위 산업 5대 강국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포럼 시작하기 전에 세종연구소 이상현 소장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연구소장 이상현입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세종 국방 포럼을 새로 출범을 해서 오늘이 벌써 4차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격월로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자, 오늘 주제 아시겠지만 방위 산업, 한국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더구나 요새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쭉 보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자강력을 갖는 것. 그 중에 핵심은 역시 국방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아마 방위 산업이고 국방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세계 5대 방위 산업 강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제로 우리가 토론할 텐데, 세종연구소가 지향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정파나 이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어젠다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저희는 마련을 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최선의 국가전략인가, 이것을 도출하는 것을 저희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발표와 토론으로 우리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종 국방 포럼을 작년 가을부터 우리 세종연구소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 국방 이슈 중에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히 좀 공을 들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해 주실 두 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강은호 방위사업 청장님 직접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카이다의 박준수 획득방산연구실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발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방사청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방산 수출 또 방위 산업 역량 강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시면서 오늘 굉장히 생생한 얘기들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박준수 실장님 보면은 이게 방산을 굉장히 우리 혁신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알기 쉽게 오늘 아마 발표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발표자 두 분께서 한 20분 정도씩 서로 발표를 하시고 나면은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뭐 코멘트나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방위사업청의 간부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뭐 사업본부장님들, 부장님들, 그리고 본청의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 청장님 때문에 끌려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끝나고 나면은 저 청장님 뭐 또 잘못 발언한 거 있으면 기탄 없이 또 의견도 꼭 개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떠나실 분이신데. 그리고 또 우리 또 방산업체 대표님들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꼭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제언들 꼭 부탁드리면은 저희 토론이 훨씬 좀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은호 청장님께 발표 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래의 일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5월 9일까지는 확실히 방위사업 청장일 강은호입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님, 그다음에 이상현 소장님, 또 직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자리를 준비한 우리 김정석 부주장님, 세종연구소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방산업체
또 참석해 주신 관심 있는 우리 기자님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청 간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정섭 부소장이 얘기했습니다만 3월 중선 어느 순간 이후부터 우리 청에서 1600명의 직원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내도 웃으면서 듣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화를 내도 막 웃고 그러니까 제 발언이 말이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동안 말해왔던 거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담지 못한 얘기들은 질문을 하시면 현장 얘기는 질의응답 때 속속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지금 배포해드린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자료를 제가 좀 더 압축을 했습니다. 뭐 슬라이드 자료 한 22페이지나 돼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페이지로만 압축해서 요약 정리해서 한 12페이지 정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부국강병의 길 이렇게 잡았는데요. 무지하게 오래된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부국강병 이게 보니까 전국체계선가 처음 썼던 말인 것 같은데 춘추전국 시대에 거의 모든 나라가 부국강병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사자성으로 쓴 건데 죽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위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들 그리고 우리 방산업체 연구진들 그리고 방산 현장에서 움직이는 우리 방산업체 주 임원들과 방산업체에 재직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방위사업청 국방부 합참 각 군의 기참부에 계시는 분들이 죽었을 수도 있는 이 단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방산하면 명사처럼 따라오는 비리라는 단어 대신에 방산하면 부국강병이라는 말로 인식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국강병의 길이라고 잡았고요. 5년 이내에 방위산업이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말씀드릴 순서는 현 주소부터 강병을 위해서 하는 일들, 부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방위사업청이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할 때 기본 법이 방위사업법입니다. 방위사업법의 1조 목적, 2조 기본 이념 이걸 몰아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방산 육성을 통해서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한다 또는 선진강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1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조는 자주국방 태세 경제성장 잠재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출범 이전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자면 강병만 추진해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실제 이제 부국도 같이 결합한 단어로 국방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대별로 보면 1970년대 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첫 출범하면서 7, 80년대에는 소청 환자로 못 만들었던 나라에서 뭔가 만들어보자고 하는 의지가 결합돼서 출범을 했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즉 방위사업으로만 보던 것을 방위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초반까지 2020년 이전까지 제가 볼 땐 올 초부터 올 연말부터 진정한 의미의 산업적 활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2006년 청이 출범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방산 육성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같은 기둥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부국의 개념은 우리 방산업체는 우리가 만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무기체계를 제때 공급하면서 이익이 있으면 좋고 제때 공급하는 거 우리 군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거기에 집중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2년 되면서 작년부터 계속 떠들었는데 21년이죠. 원래는 21년, 20년 이때부터 우리 청에서도 떠들고 우리 방산업계에서 떠들었던 거 우리 나상훈 부회장님 정확히 기억하실 텐데 1등 전략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에서 포스트 무버로 전환하자. 1등 전략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적 기반이 방위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깔렸다고 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의미로 방위 산업은 방위 사업이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일은 1등이 되자. 그 1등 전략의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패스트 팔로우로서 하는 일 방법 그거는 세상에 있으나 나한테 없는 기술을 빨리 우리가 캐치해서 만들어서 전력하는 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도입했던 전술, 전략 전술, 정책의 방법 이거 뭐냐? 규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만드는 거 선진국에 있는 무기 체계를 따라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비용 줄여야 되고 시간 줄여야 되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비용 줄이고 시장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지 아니하면 패스트 팔로우로서도 느린 사람들이 되잖아요. 느린 나라가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달성한 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비용 줄이고 시간 줄이고 시행착오 줄이려면 모든 룰과 원칙과 제도는 규제적입니다. 비용 많이 늘린 사람, 시간 많이 걸리게 한 사람, 시행착오 여러 번 한 사람, 특히 기업을 향해서나 연구진을 향해서 규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벌하고 방해사업청 직원 1600명 아주 능한 거 잘못된 거 찾아서 처벌하는데 아주 능합니다. 저도 지난 30여 년 그다음에 특히 국방 그 전력증강 분야 올해로 만 일한 지가 만 23년이라고 24년 넘어가는 해인데 가장 능한 거 우리 기업이 잘못한 거 찾아서 지체상금 매기든지 처벌하는 거 우리 직원 찾아서 잘못하신 거 처벌하는 거 이게 패스트 팔로우로서 성공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순응해서 우리 기업들은 또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50년 사이에 소총하는 자로 못 만들었던 나라가 전투기도 만들고 최고 잠수함도 만들고 최고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머물면 끊임없이 최첨단 무기는 사와야 되는 나라가 됩니다. 최첨단 무기를 사온다는 의미는 뭐냐? 위기 시에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1등 전략이란 말을 20년, 21년 계속했습니다. 변할 것은 1등이 돼야죠. 1등이 돼야죠. 그러려면 방위사업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이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든지 더 좋으면 세계 최고가 투입이 돼야 되고 그 일을 하는 연구개발진과 우리 방산업체 1등 대우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우건 대상한 사용하는 언어건 간에 그리고 우리 청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규제적인 요소는 깨줘야죠. 시행착오 있어도 좋다. 시간 조금 늘어도 좋다. 비용이 좀 늘어도 좋다. 그러나 남이 못한 기술 남이 못한 무기체를 개발하자. 이게 1등 전략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지난 2년 집중적으로 해왔고 우리 연구진, 우리 방산업계도 뛰었습니다. 다음. 지난 50년간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작년치 성과는 21년치 성과는 반영되지 않은 통계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한 9위권, 제가 볼 때는 한 7, 8위권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방산 수출 점유율이 10%인가 발표했는데 세계 한 6위권, 작년 성과는 5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현재 내부 현재 규모는 수출입 다 합쳐서 한 15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규모. 그런데 작년치를 반영하면 작년 수출액이 있어서 20조가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방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가?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 ADD와 우리 방산 업체에 가지고 있는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기술적 안정도가 엄청나게 높으면서 가성비가 높습니다. 방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국방과 기술력이 있을 것. 두 번째, 그 기술을 무기체계로 체화하는 과정에서 제조 능력이 안정적 제조 능력 그것이 가성비 있게 있을 것. 세 번째,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갖춰버렸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개발 여건이 세계에서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북극처럼 춥고 여름에는 중동의 어느 나라보다 덥고 습하고 자연 이 혹독한 기후를
우리 연구진과 우리 업체가 다 극복합니다. 연구개발할 때, 테스트할 때, 환경평가를 할 때 영하 20도 이상에서 견디게 하기 위해서 전차건 자주포건 뭐를 만들어도 한 12시간 이상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이내에 발사할 때 작동이 돼야 됩니다. 2, 3일 지난 다음에 어쩌면 큰 전자레인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영상 35도, 40도로 달궈버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작동해야 됩니다. 이런 무기체계를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극한 환경에서 견뎌내는 기술을 우리 연구소와 우리 방산업체가 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 불행히 우리 방산업계 주는 기회인데 국내 자국시장 규모가 끊임없이 유지됩니다. 이 의미는 지속 가능한 투자와 성장이 가능한 일정 부분 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례로 쉽게 나토에 속한 나라 독일, 프랑스 자국 방산시장이 거의 무너져 있습니다. 기술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레오파드 전차 A7 정말 기가 막힌 전차를 만드는데 독일군이 운영을 안 해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방산업체 로템이 개발한 K2 끊임없이 하면서 끊임없이 성능 개량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내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자국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토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갖춘 나라,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음. 수출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방산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 제가 두 가지 테마를 잡았는데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 방산 수출이라고 하는 것. 아까 방산 5대 강국 말할 때 제가 지표, 인디케이터로 잡은 것이 기술력 측면에서 5위 안에 들어가자, 방산 수출 측면에서 5위 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잡았는데 기술력 측면에서 5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제대로 된 강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출력 측면에서 5위 안에 들어가면 시장에 넘어서 당연히 부국이 되니까 그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안보동맹의 상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저기 앞장 그 나눠드린 자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정책을 확 바꿔가지고 K2 전차를 100대를 지원하겠다. 우크라이나가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K2 전차 100대를 줘도 우크라이나에 쓰는 장병들은 T계열 러시아 전차에는 쓸 줄 모릅니다. 2, 3개월 훈련해야 할 거리요. 우리 카이가 FA-50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 아무 못씁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최소한 기종전화 훈련 3, 4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투를 할 수 있는지는 증명도 안 돼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기체계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유하는 부분만큼 자국의 생존을 그 나라와 같이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위기 시에 우리가 무기체계를 동맹국한테 팔지 전혀 적도국이 될 수 있는 나라, 그 소지가 있는 나라한테 안 팝니다. 위기 시에 그 무기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더불어서 아까 오늘 대구전 저기 그 최고 경영진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핵심 장비에 핵심 구성품을 대한민국에 있는 방산업체한테 그대로 우전한다. 그 장비 가동률이 대한민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1-20%도 떨어진다. 우리 위기시에 그 장비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우리 위기시에 미국과 우리 동맹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 제재를 들어가려고 할 때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는 입을 다물었어요. 비난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이유는 인도 무기체계의 반 이상이 아직도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등 국경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수리보석이나 운영조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군의 반 이상이 멈춰야 됩니다. 실질적인 의미의 동맹은 저는 방산협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은. 그래서 안보동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요건 나머지 것들. 개방산 그런 것도 한 번 무기체가 수출이 되면 저희는 접근할 때 한 번의 바이앤셀 관계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전체 시장을 우리 걸로 만드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능력을
단기간 내 일정 부분 이전을 해서 그 나라도 기술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되 그 기술적 만족감을 느끼면서는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협조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략으로 나갔고 그렇게 구축되고 있고 그게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 의존 경로 의존성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산업경제 측면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이래서 선순환 구조로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산업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산업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최초로 방산 분야를 산업적 시각으로 보려고 접근해 왔는데 그 뒤로 16, 7년,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산업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더라. 넓은 의미에서 방위산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방위산업인가?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규제적으로 가면서도 무슨 짓을 했느냐? 산업이 되려면 한 분야가 산업이 되려면 복수의 공급자 제품이건 서비스를 생산하는 복수의 공급자가 있고 그 공급자의 구매자가 있어줘야 되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다수의 구매자가 있으면서 자율적 행동을 기반으로 한 마켓이 형성돼야 됩니다. 방산 분야는 쌍방 독점 또는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쌍방 독점 시장이면 거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최초부터 아예 계획을 해서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그거는 시장 아닙니다. 그건 계획 경제죠. 지금까지 방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정부가 기획하고 참여자는 방산 업체는 그 기획된 대로 따라와 주고 돈도 원가를 계산해서 그대로 해야 되고 이건 산업이 아니잖아요. 방위 사업으로 해왔죠. 그분을 깨려고 경쟁이라는 제도도 도입하고 다양한 제도를 조치를 취했지만 국내 시장만 멀고 있으면 하나의 또는 두 개의 공급자와 하나의 구매자밖에 없는 실제 지금의 의미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산업적 활동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최초로 방산 수출이 수입을 확실하게 초과했습니다. 어떤 수치를 들이대로 다음에 올해 제가 이 자리에 현장에서 뛰어온 증인들이 있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0억 불은 무조건 넘습니다. 150억 불 최대 200억 불 300억까지 달성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시장이 국내 시장에 같은 크기든지 두 배 또는 세 배가 생긴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만 구매자가 아니라 다른 데 복수의 구매자가 생겼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일을 하면서 시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복수의 공급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장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방산업체 스스로 투자를 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우리 자랑스러운 방산업체 중에 하나인 LIG넥슨이나 하나 쪽에서도 펀드를 만들었어요. 1000억씩. 자기 업체, 자기 계열사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건 어디건 간에 방산 분야의 기술력을 개발하는 업체한테는 이 펀드로 투자를 해서 이왕이면 돈도 벌겠다는 겁니다. 이윤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방산 분야에서. 이게 자율적 활동들이 아닌가요? 방산업체 스스로 기술 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R&D 비용을 대주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활동들이 이제는 스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방위 산업이 돼가고 있다. 다음. 북과 강병이 따로 놀았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김정석 부소장님 국방부에 오래 계셨는데 직접적인 활동으로 육해 공군의 주 활동이 강병은 되지만 북극 됩니까? 자 그러면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직접적인 활동으로 북극은 되지만 강병은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부 부처로서 북극과 강병을 동시하는 유일한 부처가 방위사업청입니다. 법에 그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상이 산업적 현상이 나타나니까 두 개가 링키지가 이루어지면서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방위사업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방산업체가 그다음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우리 방산업체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무기 체화해서 수출을 하고 나니까 다시 기술 더 나은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에 투자하는 거 강병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강변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힘이라는 측면에서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측면만 보면 정적인 부분 빼고 전략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적과 접점에서 내 물리력 힘이 강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전략 전술이잖아요. 부딪히는 접점에서 내가 비록 적의 숫자에 비해서 3분의 1을 가지고 있더라도 적은 나한테 힘을 발휘하는 것을 3분의 3배가 아니라 0.9 정도만 발휘하게 하고 나는 이를 다 발휘하면 이깁니다. 아니면 내가 또 다른 힘을 활용해서 나의 3배 많은 적분이지만 나의 힘이 3.1만 돼도 내가 이깁니다. 4배가 되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5배가 되면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했던 전략 전술을 한 일이 뭡니까? 지형 지물이나 자연 조건을 활용하든지 기호 조건을 활용하는 것. 다수의 전략 전술이 그거잖아요. 쉽게 제가 직원들한테 설명할 때 을지문 높게 살수 대처, 강풍 막아서 물을 터뜨려서 물의 흐름이 그 물리력이 나한테 활용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을두목 전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대와 와서는 방산에서 개발된 국방과학 기술이 자연 조건과 기후 조건을 다 극복합니다. 거의 모든 극복 저 제약 조건을 극복합니다. 말하자면 전략 전술의 핵심은 어떻게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무기체계로 전환시킨 그 무기체계를 잘 활용하느냐. 이게 전략 전술의 핵심이 됐다. 그러면 그 전략 전술의 핵심의 준행을 누가 하느냐. 우리 획득 업무를 하는 사람들. 방위사업청과 각 군의 기참부와 우리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와 여기 참여하는 1차 플레이어들이 그걸 한다. 그게 강병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수출까지 해서 부국을 하고 다시 그 번 돈으로 다시 기술 투자를 하면 링키즈가 열어지잖아요. 부국강병 동시하면서 그 가능성을 작년에 확실히 보여줬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제 현장이 빠지고 도전적인 정신이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1등 전략 말씀드렸는데 빠지면 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다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기술에 세계 어느 나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투자하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 세상에 존재하나 나한테 없는 기술, 세상에 존재하고 나한테도 있으나 이 기술의 확장성이 있는 기술, 세상에 존재하고 나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장비를 유지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그 기술을 보호해야 할 기술. 퍼스트 무버로 움직여야 할 선도형 기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나 나한테 없는 기술이나 세상에 존재하나 확장성 있는 기술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추격형 기술입니다. 요거 노후에서 운영 유지할 기술 이렇게 네 개 나눠서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이 네 번째를 하는 이유는 전쟁은 지금 있는 무기로 전쟁합니다. 지금 있는 무기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오늘 내일 언제 국가 위기시에 당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22년도에 최초로 실질적으로 2,500억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도전 기술 극소수로 계속하다가 2,664억 올해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는 돈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최대 30% 적으면 20% 정도는 도전하는 기술하고 나머지 80%는 절대 성공하는 기술로 투자를 해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미래도전 기술을 감당하는 첨단 기술 사업단 한 방위사업청 조직 자체적으로 급해서 다른 데 통폐합하고 만들었고요. 운영성 향상 기술 관련해서 저희 사업본부 양본부에서 끊임없이 현존하는 전력 자체를 유지해서 위기시가 언제 발생하라고 대응할 수 있는 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말하기 전에 우리 김정석 부사장님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네. 빨리 줄일게요. 수출 얘기 늘어났다. 작년에 처음으로 70억불 넘어서 방산 수출국으로 전환이 되었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변 부구 연결된다. 일례로 K9 자주포 말씀드렸는데요. 최초 98년도에 개발해서 시제품 전력화하면서 그때 값하고 지금하고 K9 자주포는 같은 무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값하고 방사청이 하도 갑질해서 깎아버렸더니 우리 저 신우길 상무에 있는 그 하나디펜도 소송까지 거는데 값이 같아요. 20년이 지났어. 물가상승률만 계산해도 2배 이상 올라가야 돼. 왜 그렇게 되느냐.
해외 시장을 뚫어내는데 원래 주긴 해야 한다고 봐.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진짜. 근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원가 담당자에 안 올리네. 하여튼간에 값이 같아요. 그 혜택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 군과 정부한테 옵니다. 국민들한테 옵니다. 값이 같다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값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해요. 그 수출하는 무기 체계라 다른 데서 알면 큰일 나고. 값이 같습니다. 아니 깎았습니다 오히려. 20년이 지났는데 혜택 누군가? 우리 군과 국민이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북강병한테. 그러면서 기술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하나의 무기체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다음 핵심 요소 여건 말씀드린 대로 자연조건 기후조건 정말 우리한테 좋고 자국시장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빈국에서 최고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압축 성장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었는데 방산이 똑같은 계적을 걸었습니다. 50년 전에 소초안장으로 본다는데 첨단 전투기도 만든다. 압축된 성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200년에서 500년 걸렸거든요. 어디에 배울 겁니까? 이제 방산을 육성하고 신흥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500년 경험 배워서 500년 동안 투자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찾아옵니다. 이제 방산업계도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건 내에서 이 여건 내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R&D 관련해서 기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축적해왔다. 그리고 우리 방산업체 가지고 있는 고효율의 제작 능력. 이것도 완벽한 기술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사흘을 보고 혈투를 벌인 경험이 없는 기업이 아니면 달성할 수 없는 이 제작 능력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적 지원의 주 내용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나라별로 협력하는 구조를 별도로 짰습니다. 그 나라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능감을 느끼면서 윈윈이라고 느끼는데 한국과 기술적 협력성 의존성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나라마다 다 달라서 달리 설정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남은 나라는 저는 세계 방산시장의 절반을 45 내지 50% 차지하는 미국 등 최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유럽 시장 뚫고 가야 된다. 제 지난번 저 K9 자주포 현장 그 기공식에 참여해서 제 바로 다음에 호주 모리슨 총리가 있었고 제 앞에서 있는데 제가 했던 연설의 마지막 K9 자주포 가지고 호주 협력해서 영국 시장 뚫고 독일도 뚫어버리자.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뚫자 그랬더니 엄청나게 박수를 치던데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미 간에 또 나토국이나 유럽국 간에 상호 군수 조달 협정은 맺어줘야 됩니다. 우리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제도 맺기 전에 방위산업청과 우리 정책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 방산 기업들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 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많이 얘기해서 나가버리면 노출돼서 뭐 이상한 뭐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교하면서도 교묘한 정책적 수단들은 마련해야 되고 연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내용은 이거 말씀드리려고 온 건데 올해와 내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방위산업이 우리 방산업체와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이 힘을 합쳐서 올해 무슨 짓을 하는가 내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먼저 노르웨이의 K9, K2 전차 수출 관련해서 현대로템의 우리 이정혁 상무님 일어나 보세요. 저 양반이 그거를 달성하고 하려고 추운 그 노르웨이에 영하 20도 있는 노르웨이 두 달 동안 살고 있고 그래서 노르웨이 군이 주는 전투 식량 두 달 동안 먹고 사는 짓을 하고 살아왔어요. 야지에서 노르웨이에 세계 최고 전차라고 하는 레오파드 2 A7하고 우리 K2 전차가 붙었습니다. 겨울에 동계 시험까지 아주 잘 마쳤습니다. 답은 성능 면에서 동동 또는 그 이상이다라고까지 나옵니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남은 거 이제 정부의 몫이죠. 정부의 몫이죠. 구매자가 정부니까 정부의 몫이죠. 근데 제가 이 노르웨이에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었냐? K2 전차를 독일 그 레오파드 전차의 들러리로 세우려고 불렀던 건 사실이에요. 그 맞잖아요. 계속 접촉을 하다가 독일이 값을 안 깎고 조건이 안 좋아. 그래서 K2를 불러들여가지고 그 조건을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만들려고 부르던 것 같아. 미국에서 노르웨이로 7시간 비행기 타면서 정말 이거는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들러리인지 아닌지를. 들러리라고 하면 내가 일기장에 썼는데 뭐라면 우리가 만약에 들러리라고 한다면 그 들러리로서 극복할 방안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즉시 행활동을 중단하고 현대로 타면 돼. 체력 낭비하지 말라고 하겠다.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우리 들러리라고 물어보면 절대 들러리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제가 현장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현장 주심도 되었단 말을. 고민하면서 6시간 고민했는데 마지막 드는 생각. 내가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유럽 어떤 회사들 끌어들일 때 무슨 짓을 하는가. 막 좋은 조건 내놔라. 가격도 낮추라고 그러고 기술 제시해놓고 받아.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냐면 조용히 미국 업체 만나서 요렇게 하는데 당신 이럴 거냐고. 안 그러면 진짜 나 유럽 가버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럽 미국 회사도 알아요. 유럽을 안 가는 줄. 이 사업만 안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상호농사는 이것 때문에 안 간다는 사실을 아나. 근데 유럽에서 깎으면 조금 깎아줍니다. 많이. 그렇게 해서 깎은 사업도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 위에 다른 나라를 살려고 할 때 관심 갖는 것이 뭐냐. 아퍼레이션을 물어봅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너희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뭐냐면 내가 A라는 무기질 하나를 도입했는데 값이 그 갑이라는 그 저 나라치 값은 100원, 을이라는 나라치 값은 5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나라치 값을 샀는데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게 바꿔야 할 돈이 100원이면 얘는 150원짜리잖아요. 그게 운영 유지 과정이거든요. 응? 아퍼레이션이거든. 아퍼레이션이 실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그건 진짜 관심이 있습니다. 아 맞다. 나 이걸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도착해서 처음 밀상이 노르웨이 측 사무차관이랑 협상할 때 대한민국의 기갑장교의 주력은 독사파다 그랬습니다. 독일 사관학교 출신. 노르웨이는 50년 동안 독일 기갑장교를 그 기갑무기 체계를 다 썼거든요. 독사파다. 아퍼레이션이 거의 같을 것이다. 그다음 정말 그 아퍼레이션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의 육창 총장님을 초빙해 달라. 그래서 밀리터리티 물리터리. 비록 K2 전차를 안 사더라도 당신은 동계전투 관련해서 노하우가 많고 교훈이 많고 대한민국은 동계전투 이외의 많은 분야에서 노하우가 많은데 서로 교류하면 양국 유인인 아니냐. K2는 안 사도 좋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노르웨이에서 우리 육창총장을 초빙했다고 했어. 그럼 확인했잖아요. 들러리는 아니잖아. 이제 남은 거.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을 하면 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고 아주 어렵죠. 들러리 쓸 때는 5% 가능성, 지금 한 40% 가능성. 뒤집기는 나머지 뭐 이렇게 뛰면 된다고 봐요. 두 번째 호주 장갑차 사업. 자, 근데 이거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K2 전차가 만약에 올 11월 초에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수주가 된다면 아마 방산 분야 세계 탑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상에서 최고의 전차 레오파드 전차를 동행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느냐. 덧붙여서 아마 우리 현대도 같이 저기 홍보를 해야 할 텐데 그 회사가 제네시스도 만든다.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일본차까지 꺾은 것 같아요. 일본 스스로 얘기하니까. 못 꺾은 게 유일하게 벤츠거든요. 근데 값이 제네시스 G90, G80 운전성이나 편의성, 뭐 자동차의 성능에서는 절대 벤츠 S클래스는 안 뒤집니다. C클래스보다 훨씬 좋고 E클래스보다 좋고 S클래스 안 떨어져요. 근데 값은 제네시스 제일 비싸 1억 원, 벤츠 제일 좋은 거 S클래스 좋은 거 2억 한 1-2천만 원 두 배. 비슷한 그 뭐 제일 좋은 거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저기 제네시스 G90하고 비슷한 거 1억 한 7-8천만 원 1.7배. 이유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근데 전차가 이겼다. 그 회사가 그걸 만든다. 값은 조금 올리세요. 한 20-30%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런데 개런트 기간을 미국에서 하더니 10년 늘려버렸다. 안 사겠습니까? 독일에서 제네시스 지공이 달릴 겁니다. 무슨 짓을 하냐? 방산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 1인당 GDP 세계 1, 2를 다루는 노르웨이에 진입하면서 민수시장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호주. 대수랑 양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약 72.5억불, 75억불 정도의 게임을 독일 라임메타라고 또 붙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말, 12월 초에 계약이 될 겁니다. 저한테 이번에 갔을 때 9월에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게임이죠, 여기도. 그런데 규모 보세요. 단일 계약권으로 8조 내지 9조 원. 거대한 시장이 않습니까? 최대 규모가 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숏리스트, 지금은 5개의 컨소시엄이 경쟁하는데 3개 숏리스트를 발표해서 3개 경쟁한 다음에 26년경에는 최종 하나를 업체를 선정한다. 이 무슨 사업이냐? 한 세대를 풍미했던 브래들리 장갑차 3,300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호주 레드백을 이기면 여기 진출할 가능성 아주 높아진다고 봐요. 방산이 8조 원에지 9조 원의 거대한 시장을 뚫은 다음에 세계 최고 선진국의 약 60조 원의 거대한 시장을 뚫고 가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여기 신호길 상무. 저 양반이 이집트에서요. 응? 이집트에서 수 성공하고 그다음 저기 뭐야 그 UAE랑 사우디 수 성공하려고 유효기간 지난 라면 끓여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 빨리 미군에서 5G, 삼성전자 5G, 6G 기술을 표준으로 삼아서 미군 통신체의 기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이 부분 관련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미군 전체의 삼성전자 5G, 6G 기술이 표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그 군 표준이 되면 민수시장이 표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 상가 한번 해보십시오. 방산이 민수의 가장 발전된 기술로 스핀온해서 방산시장을 뚫을 뿐만 아니라 생각 크기를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민수장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노르웨이 건과 호주 건과 미국 건. 그다음 내년 정도에 발표돼서 1, 2년 이내에 실제 결정될 미국의 전술 고등훈련기 사업. 고등훈련기 사업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보잉이 하도 가격을 싸게 치고 나와서. 그런데 전술훈련기는 보잉이 개발이 늦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공대지 훈련하는 실질적인 F-50에 해당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이 내년 초에 공고가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게임이죠, 이것도. 14개 정도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붙어야 돼요. 뭐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말,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실질적인 로급 전투기입니다. 세계 최고 항공 시장에 대한민국의 방산이 진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투기로. 이거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지상체는 되게 동의 안 하는지 모르지만 최고 수준의 기술을 결합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진국 시장을 뚫고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거는 아니 앞에. 이거는 우리 LIG 넥슨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저 우리 이현수 본부장 계시네. 저 양반도 저 그 이현수 부사장님 같은 경우도 그 중동 국가를 헤매고 다니느라고 아마 사막이 더 지금 우리 기후 환경보다 더 편할는지도 모를 뿐인데요. 그렇게 뛰는 분들인데 이 회사가 아주 싼 값에 라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로우코스트 가이디드 라켓인데요. 그거 가지고 미국의 FCT라고 해서 Foreign Competitiveness Test를 통과해버렸습니다. 무지하게 엄격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미군에서 통과해서 올려놓은 상태인데 미 해군성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량은 대한민국 물량이 동그라미 두 개. 낮은 기술인처럼 보이지만 그 낮은 기술을 가성비 있게 만들어 무기체계 구현한 다음에 최고 선진국도 관심 갖게 만드는 유형.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2, 3년 이내에 결정된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지금 협력하는 국가에서 뭐 폴란드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발표만 안 되는 여러 나라들 사우디는 빼주시고 발표. 다른 나라에서 협력이 이루어진 건 더 큰 규모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산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최고 선진국 시장을 뚫고 들어가고 유형도 민수를 끌어주거나 민수의 발전기술을 스피논 다음에 뚫은 다음에 다시 스피로버하거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최고 시장을 뚫는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 여론과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역할을 해주시면 성공 가능성 높아진다. 말씀드린 다섯 개 사업은 정말 힘든 게임입니다. 경쟁도 극화되고 있고 또 어려운 싸움이고 확률상 놔두면 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올 11월 말 12월 초 내년 초에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세 개만이라도 성공하면 방산 수출액이 300억 불, 200억 불 그 의미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방해사업청은
규제적인 요소로, 계획적 요소로, 시장이 아니라 방위 산업이 아니라 계획 경제처럼 접근했던 모든 요소들, 제도 장치를 바꿔야 한다. 산업으로 바라보는 제도로. 두 번째, 연구진과 우리 방산업체 대우를 1등으로 해주시라. ADD에 연봉 10억짜리 나오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 방산업체 연구진 연봉 10억 방정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산업계를 조그만 실수에 시행착오 했다고 과거처럼 뭐 비리 이러고 나오면 다시 산업이 아니라 방위 사업으로 전환 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끊임없이 격려 주시고 기다려 주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창은 2, 3년 이내만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럽 국가 최고 방산 선진국들이 재공부에 나서고 자국 시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던 여건 2, 3년 이내 없어집니다. 2, 3년 이내 시장을 뚫어놓으면 우리 시장 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호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시간 제약상 좀 제가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으셨죠? 그 원래 공무원이 발표하면 딱딱하고 건조한데 우리 청장님 정말 열정 갖고 현장에서 뛰시던 걸 하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청장님하고도 최근에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세요. 뭐 방산 수출 이런 얘기를 해서 장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는데 진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그 다음번에는 우리 카이다에서 이 분야 오래 연구해 오신 우리 박준수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획득 방산 연구를 하고 있는 박준수입니다. 먼저 강은호 방위사업 청장님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뛰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생생하고 뜨거운 현장의 얘기들이 연구자인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셔서 이 좋은 발제를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저보다 뭐 몇십 년 이상 대선배님들이신데요. 선배님들 앞에서 저의 작지만 조금 세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세종연구소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의 다 녹아있어서요. 제가 더 얹을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키워드를 한동안 저희 또 방위산업에서도 중요한 화두였었죠. 혁신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조금 작지만 세밀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뭐 이미 잘 아시지만 그간의 발전을 좀 개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5대 강국으로 발표된 이 우리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떤 단면을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 5대 강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저는 단편적이지만 혁신과 생태계가 작동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에도 그런 모델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역사와 발전은 이미 잘 아십니다. 뭐 태동부터 성수까지 왔는데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 K9 자주포라든지 훈련기 이런 아주 작은 예이지만 이런 겁니다. 전력화된 지는 벌써 30년이 돼가고 개발의 시장은 벌써 40년이 된 그런 장비들인데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장비들이죠. 우리도 그 선진국 못지않은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최고의 방산 모델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오늘 발표를 드릴 말씀은 이제 다음 세대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준비할 시점이 됐다. 그런 걸 한번 또 발전사에서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그 발전해 온 거를 좀 숫자로 좀 정교하게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됐는데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했던 많은 목표 중에 수출과 연구개발 투자는 확실하게 늘었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하고 비교하면은 절대적인 그 규모에선 차이가 있지만 증가율을 감안하면은 타 부처 어느 부처보다도 더 빠른 증가율을 보였던 게 국방연구개발이고 수출도 상당한 속도로 올라왔는데요. 조금 여기서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매출이나 고용이라든지 방위산업 경영 현장에서 작동하는 그런 어떤 동력이 조금 증가가 더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아직은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있다. 수출에서 얻어진 동력이 방위산업 현장의 경영 그 자본으로 축적되기는 확산이 조금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뒤이어서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온 와중에 이제 발표된 것이 5대 강국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제출도 더 늘리고 매출도 정말 파격적으로 획기적으로 올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인력도 늘어나겠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수요를 우리가 좀 혁신적인 수요를 만들어야 되고 공급을 육성해야 되는데 저의 발제하고 너무 잘 맞는 키워드가 있어서 반갑기도 했는데요. 생태계가 이제 작동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 그 생태계가 여러 아까 이제 복수 공급자, 복수 수요자 말씀하셨듯이 그 복수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협동하고 연계하면서 확장돼가는 그 생태계인데 그것이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저의 발제하고도 다 맞는 그 키워드여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대 강국이 선언된 이 시점에서 제가 딱 한 가지 단면만을 좀 봤습니다. 강국이라고 하는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술도 있고 국방력도 있고 뭐 외교력도 있는데 수출 하나만 가지고 좀 봤습니다. 이건 조금 그 약간 편향돼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빅5죠. 미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빅5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세계 시장을 지배해 왔습니다. 뭐 냉전 해체 이후에 방위산업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8%의 절대적 지배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한눈에 보이는 것은 오른쪽 90년대 이후로 올수록 이 10위권 국가들이 정말 촘촘하고 치열하게 지금 경합이 붙는 양상이죠. 이 대열에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섰다는 겁니다. 아직은 밑에 있고 이 수치는 10년간 합계이기 때문에 조금 뭐 방위산업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낮게 보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위권까지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여기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앞서 이제 노르웨이 뭐 이런 시장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스웨덴, 이스라엘, 뭐 독일 이런 나라들과 경합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위산업이 이 치열한 경합의 시장으로 올라온 마당에서 우리도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성공 모델을 준비할 때가 됐는데 그 우리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빅5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우리 목표는 뭐 단지 뭐 스웨덴보다 좀 나은 나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빅5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를 조금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그 제가 단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더 깊게 진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 군사력이 압도적이죠. 뭐 그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방산 시장을 지배하는 그 메커니즘이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고 그 다시 소비가 재생산된다는 메커니즘이죠. 이게 가장 잘 작동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해외 파병을 하고 해외 주둔을 하면서 끊임없이 장비를 테스트하고 소비를 하죠. 소비한 게 다시 다음 모델로 이어지는 재생산 구조가 작동을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바로 이 소비하고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이 부족해서 장비가 구형화되고 진부화가 됐다.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섣부릅니다마는 우리도 이런 국제시장을 상대로 이런 메커니즘 작동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국방력 측면에서 그러는데요.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단지 뭐 방산 기업이 뭐 열심히 하고 기술이 높다는 측면 이외에 이 나라들의 그 역사는 벌써 5-60년 전에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 연구소 과학자들이 핵무기를 만들었던 나라들이죠. 그런 역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국가 동원 체제를 대규모 국가 동원이 일어났고 그것이 필요했을 때 국방의 임무와 국방의 소요가 그 주축에 있었다. 뭐 원자력 무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었을 때 국방이 주도해서 사회적 자본을 다 융합시키는 그런 동원 모델이 존재했고 여전히 그것이 사회적으로 저변에 깔려있는 게 바로 민관군 협동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하고 조금 다른 상황 예시이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은 미군이 정말 중심이 됐었죠. 그리고 뭐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서 통상 분쟁이 있을 때도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을 해서 그 경제 위기에 통상 위기를 타개했던 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이 단순히 국방력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심 축으로서 국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책과 제도들이 그 핵심 그 축으로 작동을 했다. 그런 점들이 5대 빅5 나라들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작용하는 하나의 작은 샘플 하나가 아주 작게 써 있습니다만 미국의 OT 컨소시엄입니다. 좀 전에 청장님 발제에서도 삼성전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OT 컨소시엄은 이제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혁신 기업들이 국방에 들어오려면은 여러 제도적 장벽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완화해주고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제도인데 여기 스타트업들 참여합니다. 방산 기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있습니다만 이 OT 컨소시엄 중에 5G 컨소시엄이 있고 그 5G 컨소시엄에 삼성전자가 들어 있었죠. 한화도 아마 다른 컨소시엄이 들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자국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빅5들의 특징이고 이런 특징을 제가 되새겨보면서 저희 방산의 좀 새로운 모델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혁신 생태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 나름으로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이라 하면 우리 기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제 경영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경영혁신이 정말 혁신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새 사회적으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병역문화혁신도 혁신이죠. 이 혁신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은 일하는 게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비즈니스 이제 방위사람이니까 비즈니스인데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 즉 생존의 전략이 바뀌는 게 바로 혁신이다.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기술도 필요하고 경영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산업이 어떻게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만들 것인가 그것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일하는 모델은 뭐 경영학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직렬적으로 일했죠. 열심히 공부하고 개발하고 뭐 상품화 했는데 그것을 좀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생태계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는 왜 일을 해야 되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연구만 했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니까 주어진 문제를 했는데 그 현장에 있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방위산업 체제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협동을 해야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문제를 타개하는 수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들은 뭐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뭐 다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개방이 돼야 되고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것도 서로 연결되고 중계가 돼야 된다. 그 생태계가 순환돼야 된다. 이런 점들인데요. 다음이요. 저는 연구를 하면서 이걸 조금 쉽게 좀 모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총장님 발제하신 부분보다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과 수요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망 그리고 그것이 밑에 깔려지게 작동을 되게 만드는 환경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제문으로 준비한 그 페이퍼는 저희 연구원 내부적으로 다음 국방정책을 연구하면서 쓴 페이퍼인데요. 그것을 아마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하고 다른 슬라이드를 준비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혁신 생태계와 연결된 발제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금 압축해서 저희 발제 제가 제언들을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요 측면인데요. 결국 먹거리가 있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작동이 되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맨 위에서 보시듯이 기존에는 우리 군이 써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먹거리가 확장이 되어서는 자연스럽게 군 수요 이외의 것들이 서로 창출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수출이고 저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수출 이외의 우리의 민간 창업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국방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스핀오프 돼서 창업하는 그런 수요도 발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수출을 위해서는 이미 뭐 많은 노력들을 방위산업청에 하고 계시지만 방산협력의 주안점이라고 제가 몇 가지 적은 것은 이거는 방위산업청이나 뭐 국방부, 군,
방산업체 어느 하나의 액터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 공급망 전략, 글로벌 공급망 전략 대비를 해야 되고 국방 협력과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죠. 외국의 어떤 국방 제도들 협력. 여기 아마 저희 같은 연구소들이 그 국방 연구소와 연구소 간의 그런 협력도 가능할 것이고, 특히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B2B 협력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수출이다 보니까, 정부가 수요자이다 보니까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기업 대 기업으로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지 투자의 모델도 더 확 늘어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예로서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아마 알고 계시는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독일 사례여서 이런 독일을 저희가 이제 이겨야 되는 거죠. 독일이 무기 수출하면서 절충교육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절충교육 요구가 뭐 국방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나라도 방산을 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간접 절충교육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그 성사시키기 위해서 민수 플랜트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 벤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수입 국가에다가 그 회사, 새로운 회사가 진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기 수출하면서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회사가 현지의 플레이로서 생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아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겠죠. 기업이 직접 뛰고 기업이 정말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고 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아마 이 절충교육 요구를 받아서 이 전략을 짜는데 이제 우리의 이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B2B 모델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5대 강국으로 가는 하나의 다리가 놓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세계 수출 시장에 각축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더 뛰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예, 이건 추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를 촉발을 시켰으면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 능력도 당연히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연한 절차, 당연한 과정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산화가 우리의 공급을 올리는 대표 정책이었고, 또 하나 기술 수준을 올리는 것이 우리 연구개발을 올리는 대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정책이 성공한 부분이 있고 이게 잘 안 작동하는 것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수출도 올라가고 국산화율도 올라가고 수출도 올라가고 기술 수준도 올라간 그런 양방향이 다 성공한 그런 분야죠. 우리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었던 분야입니다. 기동, 화력, 유도, 탄약. 근데 앞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분야들, 뭐 항공, 우주, 함정 이런 분야들은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산화 정책이라든지 기술 수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런 분야들은 앞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분야들은 이 음영으로 치료된 분야하고 부가가치 그런 구조가 다르고 세계 공급망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 전략, 새로운 공급망 전략이 필요한 분야들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국산화나 기술 수준 이외에 다른 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EL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EL 리스트를 다 알 수가 없죠. 수출을 시도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게 EL 리스트인데, 우리가 EL의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산화로서는 우리가 수출에 걸려 있는 그 장벽들을 얼마나 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EL 극복이라든지 공급 주권이라 하면은 우리가 수입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다고 볼 수는 없죠. 필요하면 수입을 해야 되지만 그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야지 우리가 수출하면서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독립성 갖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공급 역량을 좀 발전시키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확충이 됐으면은 서로 만나야 됩니다. 따로따로 있어서는 뭐 박수 소리가 안 나겠죠. 두 손바닥에 마주쳐야 되는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가 아이로봇사의 팩봇 개발 사례입니다.
이 그림 도표부터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은 아마 기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 연구 사업을 해서 MIT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고 이거를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연구소의 기초 연구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었다. 거기에 왜 창업이 성공했느냐면은 미국은 금융의 나라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융 정책의 수단이 여기서 강력하게 작동을 했고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죠. 이 창업한 회사가 초기에 그 우리의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거칠 수밖에 없었죠. 이 여기서 살아남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다파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거기서 소요도 없었습니다. 소요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그 모델을 하나 개발합니다. 그 모델을 개발한 게 다파에서 임무 소요를 준 게 아니고 문제를 줬죠. 문제. 재난 현장이라든지 이라크전에서 폭발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상황 이런 조건에서 이런 기능을 작동하려면은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 프로젝트를 줍니다. 문제를 준 거죠. 문제를. 형상은 아이로봇사가 마음대로 우리처럼 뭐 팔이 있어야 되고 뭐 궤도 해야 돼 이런 거는 아이로봇사가 문제를 풀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문제를 주고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해서 계속 이 주황색 사이클을 몇 번을 돌렸습니다. 이게 팩봇이 개발되는 그 메커니즘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소요가 결정이 됐습니다. 소요가 그러니까 이 소요가 결정된 굉장히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했겠죠. 이미 사이클을 시연하는 사이클을 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9.11 테러 당시에도 투입이 되고 이라크전에도 투입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는 모델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이로봇사 하나의 성공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로봇 산업을 촉발하게 됩니다. 아이로봇사가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가 또 확산을 시키고 또 확산시키고 쉽게 말해서 번식이 되는 거죠. 번식이. 그게 이 스핀오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스핀온을 많이 강조하고 스핀업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 번영하고 번창하는 이런 확산 모델이 우리 국방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미래도전 연구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우리 AIX 프로젝트도 저는 비슷한 개념을 생각합니다. 이 다파와 아이로봇사가 순환 사이클을 돌았던 그런 아마 유사한 모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좀 더 제도적으로 정교화된 그런 정책으로 좀 발전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의 표제를 Adapt and Accept라고 잡았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 미국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기업들이 국방부 관료들이 하는 말의 그런 키워드라고 합니다. 일단 써보고 맞춰보고 그 다음에 채택한다. 그리고 이 주황색 사이클이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는 것이고 이 주황색 사이클 돌기 위해서는 그 앞뒤로 이 기업들이 스스로 창업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은 금융정책이었던 것이죠. 아까 저는 말씀 중에 총장님 말씀 중에 LIG 넥슨하고 한화에서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머릿속에 번쩍한 게 이런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이런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거는 그 굉장히 의도적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술 이전 정책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기술 파급 효과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도적이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건 조금 오래된 예시긴 한데요. 레이더에 들어가는 이제 IC 집적회로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용으로만 쓰다 보니까 수요도 없고 수요가 없으니까 고가고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물량을 보조해야지만 그것이 뭐 유지가 될 수 있었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방위산업의 문제점이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례에서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는 그냥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하듯이 그런 시장에다 아예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경매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거를 채택하는 기업이 가지고 가서 상용화를 시킵니다. 그 레이더에 들어가는 이 집적회로 기술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 자동차 충돌 방지, 그다음에 항공 운항 통제에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수요가 많죠. 그래서 이 IC 칩을 만드는 기술이 비용이 단가가 떨어집니다. 저쪽에서 계속
써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군용 레이더의 제작 비용 절감을 했던 것이죠. 이 문헌, 이 연구 문헌에 의하면 결국 목표가 군용으로 쓴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애초부터 그런 목표였다. 그 목표를 가지고 기술 이전을 시켰다는 거죠. 기술 공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여기까지만 그쳐서는 그 산업의 하나의 그 한 축만 우리가 보고 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국이 되고, 아니 강병이 되고 부국이 된 다음에 그 부국이 다시 강병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 연결고리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술 이전이나 상용화 전책도 굉장히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이 민수 기업들, 민수 기반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국이 다시 강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맺으면서 하나만 더 사족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많은 그 저기 이제 발전적인 요소들이 저는 이제 현실에서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 작은 소소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연구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분류가 너무 많습니다. 분류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혁신들은 무기체계였으니까 됐을까요?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사례 말씀드렸던 그게 뭐 무기체계가 아니어서 사업이 잘 안 됐을까요? 전력지원 체계는 따로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혁신이란 결국 연결되고 그것이 상호 순환되게 하려면은 분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 체계, 정보화가 다 고유한 기획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행정과 그 기획하는 데 너무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되죠. 융복합하는데 정말 현장에서 뛰어야 될 노력들보다는 기획 행정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 혹은 이 분류하고 안 맞는 분야는 또 소홀하게 됩니다. 사례를 한 두 가지 뭐 단편적인 말씀드리면은, 민군 협력한다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개수를 세봤습니다. 보니까 과제 수, 물론 이제 예산 규모는 다르겠죠. 근데 과제 수하고 참여 기간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고 확산될 여지가 많다는 측면인데, 기타 무기 체계라든지 전력 지원 체계에 합산하면 거의 45%가 이 민군 기술 협력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소홀하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AI 기반 탐지, VR 기반 시뮬레이터, 우리는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는 기술인데 홀로그래픽 기술, 그다음에 미국처럼 뭐 합성 생물학의 개념에 가까운 생물 입자 농축 기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기타 무기 체계나 전력 지원 체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소홀하면 안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분류 체계상 조금 관심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례는, 이건 정보화에서 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유실험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이제 국방실험 사업으로 바뀐 걸로 바뀌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니까 정보기술만 할 것 같은데 그 정보기술이 탑재가 어디가 돼야 되겠죠. 탑재되는 장비가 무인 자율차량, 상용 VR 장비, 드론, 이건 물론 전력지원체계의 중심으로 대당 적용되는 기술인데 어쨌든 정보기술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보기술이 체계와 탑재되는 사업을 유실험 사업에서 기획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실험 사업도 정보화 기획관실의 영역을 넘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뭐라 할까요? 영역을 깨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현실의 사업 기획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려면은 이 분류가 되어 있고 분류 간에 이렇게 장벽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는 좀 섣부릅니다만은 이 부분은 신기술의 시범이나 연구개발은 좀 독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위력 계산에 많은 연구개발 예산이 들어있고 전력지원체계 예산이나 정보화 예산은 조금 연구개발하고는 조금 다른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방위력 계산 예산 안에서 이런 걸 다 흡수하기에는, 수용하기에는 기업관리 장벽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정말 독립된 권한과 또 독립된 프로세스가 갖춰지도록 좀 새로운 기획 영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적용될 때는 체계 분류 없이, 이게 뭐 무기 체계인지 뭔지 그거를 신경 쓸 시간이 없죠. 체계 분류 없이 그냥 실험 체계, 예를 들면 실험 체계에서 사업을 먼저 성숙시킨 다음에 분류는 그 다음에도 늦지 않느냐,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획 행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국
생태계가 작동이 되는 것이 빅5를 위한 어떤 우리의 모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여러 주체들이 잘 융합하고 개방하고 서로 중개하고 연결해서 결국 가야 될 거는 부국에서 강병으로 다시 가는, 그 강병의 길은 현장에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의 임무의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지 소요를 가지고 풀 게 아니다. 현장으로 다가가는 생태계 작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주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잡으면서 뭐 이런 큰 방향은 잡았지만 뭐 내용까지야 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고 두 분께 맡겼는데, 사실 두 분 발표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께서는 그 주로 이제 정책 현장에서 계시면서 추진했던 것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셨다면은, 우리 박준수 실장님께서는 좀 더 아카데믹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 문제의식과 어떤 재현도 사실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좀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그동안에 이 세종 국방 포럼을 하면은 뭐 약간 좀 뭐 핵전략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국방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걸 좀 다뤘었는데, 오늘은 주제가 상당히 좀 더 진취적인 것 같아서 사실 좀 더 그 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발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플로어에 이제 오픈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이제 뭐 앞으로 나갈 방향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방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또 현장에서 막 애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정책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관련돼서는 우리 청장님이나 여기서 또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오늘 오신 방사청에 여러 간부님들이 또 뭐 이렇게 좀 또 좋은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언론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코멘트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먼저 이렇게 뭐 순서 없이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뭐 번쩍 손을 드시네요. 먼저 소속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미국 우주산업 전문 매체 스페이스뉴스의 박시수 기자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드렸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우주 쪽 개발인 걸로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도 많이 나고 있고, 국방부나 이제 그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최근에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뭐야 고체 연료 로켓도 발사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이제 뭐 아까 좀 전 방금 직전에 해주신 발표에도 보면 우주 쪽에 대한 어떤 국산화율 같은 것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최근에 4.25 사업 관련된 어떤 그 스파이 위성 5기도 결국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거기 사용된 사 위성 4개도 사실상 이제 탈레스 통해서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형 GPS죠. KPS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우주군과의 어떤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청장님한테 두 개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우주방위라는 것이 우주국방이라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 거기서 결국에 이제 국산화도 물론 좋지만 해외와의 어떤 그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 할까요? 그것은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산화 우주국방에서 이제 국산화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부터 국산화를 하겠다, 그리고 어디부터 어떤 단계로부터 뭐 국산화를 진행하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혹시 하나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두 번째 질문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25 사업에서는 결국 스페이스X와 탈레스가 이제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개됐고, KPS 같으면 미 우주군과 협력이 지금 되는 걸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외에 이제 결국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우주국방 관련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어떤 정부기관이나 기업과 혹시 콜라보가 지금 현재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뭐 코멘트 좀 몇 개 모은 다음에 좀 한꺼번에 좀 답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정인 이사장님. 아, 예. 우리 강청장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두 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방위 2006년 방사청 출범을 계기로 해서 방위 사업에서 방위 산업으로 건너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박정희 시대 때 이제 우리 오원철 씨 계시고 청와대 제2경제수석 비서관실에서 방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실 진짜 과거에 있던 그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얼 파워시라고 하는 산업 정책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박정희 때는 분명히 방산 정책이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YS 이쪽 우리 김대중 정부까지 오면서 사실상 그 방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형해화 돼 버렸단 말이에요. 방사청이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방위 사업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06년을 계기로 해서 방위 산업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방위 사업과 방산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 저도 특보 있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려서 방산 담당 그 행정관을 도입하는 걸 했는데 그 청 쪽에서 보면 사실 방산에 대해서 종합적 기획을 하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방산 정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보호도 하고 규제도 하고 진흥도 하고 뭐 R&D 투자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하려면 인터 가버먼 에이전시 코디네이션이 필요한데 방사청과 없고는 도저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문제에서 그 방위사업과 방위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방위산업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분명히 해 주시고 했으면 고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비용,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족쇄가 됐는데 청장님 대노에는 상당히 그게 달라졌다. 시간 구애받지 말라, 비용 구애받지 말라, 그다음에 시행착오도 좋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시행착오 허용도가 높은 나라들인데 그게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거하고 세 번째로는 부국 강병이라는 건 사실상 이게 지적 소유권이 저 MIT에 있는 리차드 사무엘즈가 Getting Rich 그러니까 아니야 Rich Nation Strong Arm이라고 해서 일본의 방위산업 연구하면서 91년에 낸 코넬 대학에서 나온 책에서 부국강병을 썼기 때문에 어디 논문 쓰실 때는 그걸 인용을 해주셔야 아니면 방산과 관련된 그냥 부국강병이 일반적으로는 다 수용이 되는 건데 방산 관련해서 부국강병을 해서 그 민간하고 정부분을 동시에 하는 것은 리차드 사무엘즈는 자기가 그 개발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니까 그건 인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박 시장께는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게 아까 혁신 모델이 상당히 흥미있고 한데 그 혁신을 하려고 보면은 각기 이질적인 유닛들 사이에 하모니를 가져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데 우리 방산의 생태계라고 하는 게 뭐 방사청이 있죠. 그다음 ADD 있죠. 그다음 방산업체 있죠. 그다음 국방부 있죠. 각군 이제 기참 부서들이 있죠. 거기다가 카이다도 있고 기품원도 있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제도적 조율이라고 하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그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한 지난 40년 동안 계속 논의된 건데 지금 방산업자들 여기로 가 계시지만 여기 뭐 엄청나게 불평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ADD는 ADD대로 또 이제 불평이 많고 또 카이다는 카이다대로 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기존하고 있는 갈등 구조가 그동안 많이 해소가 됐는지 그리고 해소를 통해서 이런 혁신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네, 이제 질문이 저 상당히 많아서 먼저 답변을 좀 듣고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이스X 우리 박지수 기자님 전문 기자님이신 것 같은데 질문이 그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해서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우주 지휘 통제 통신 사업 전체를 관장하는 부장님을 데리고 왔고 우주 사업 국방 우주 사업 마스터 플랜을 만든 담당 국장이 그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예, 예. 사요 사업과 관련해서 발사체 우리가 기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사실이고 탑재체. 해외 협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KPS 뭐 아직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업체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로드맵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게 우주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있었는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발사체에 관한 기술, 위성 전체를 감싸고 있는 위성 본체에 관한 기술, 그리고 위성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탑재체에 관한 기술, 그것이 정보 정찰 자산이라면 센싱하는 기술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뭐 혹시 이제 나중에 나와야 되는 뭐 공격 위성이라면 그 역할을 하는 탑재체에 관한 기술 세 개로 나눠지는데, 발사체에 관한 기술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방과학에서 고체로 발사체 관련 부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고, 액체 발사체 관련해서 우리 항우연에서 무지하게 많이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톤수의 사유를 쏘기에는 우리가 발사하려고 하는 시기에 1조 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위험을 감수하고 완전히 성능이 증명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 쓰기에는 아직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안 쓸 뿐이지, 그 발사체에 관한 기술을 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업하는 내용까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발사체에 관한 기술은 우리 미사일 특히 고체 발사, 미사일 발전 속도만큼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주 본체에 관한 기술도 우리 한국 항우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기 와 있는 카이의 그 저 성미도가 계시는데 뭐 많은 우리 그 방산 기업들이나 우주 관련 기업들이 우주 본체에 관한 기술도 많이 축적해 오고 있고, 한 번에 싸울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중요한 탑재체에 관한 기술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사이어스업 등을 기준으로 해서 무지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향후 방향은 소형 위성군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국내 우주 산업화 계획이 우리도 민간 업체까지 발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과기정 통보하고도 협업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협업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방 우주 관련해서 전력 증강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수도 있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화 로드맵도 그 전체 발전 로드맵을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협력은 그 과정에서 단기간 내 기술을 스킵 해버릴 수 있는 협력이 있다면 우리 하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발실 수는 없고요. 이 자리에서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MOU까지 맺으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방 우방국들이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애매하게 말씀드리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선을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처음으로 방위 사업과 산업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8월 6일인가 4일 5일인가 창설을 하면서 국내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기술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1970년대 초 중반에 방산 특조법, 방위 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73년도에 하고, 거기에 83년도에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앞에 물자재 정제도 유지되면서 방위 산업을 키우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도입된 논리는 유치 산업 보호론입니다. 유치 산업 보호론은 경제학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뛸 때까지 도와주는 거고 쏟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시장 내에서 공급자가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걸 키워주는 산업 정책을 해온 것 아시죠? 그러니까 산업은 아니고 산업 정책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어떤 분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치산업 보호론과 같은 산업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러다가 그 다음 정부에서 없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1980년대까지 우리 방산기업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구진들이 나름대로 축적해온 것이 있습니다. 캐치업 전략을 통해서 그 축적된 기술이 저는 90년대와 2010년까지 20년 동안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캐치업에 관한 기술은 축적해왔다. 그래서 특별한 정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방위사업종 출범 전에도 끊임없이 분야로 노력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방향이 뭐였느냐? 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 해왔고 그냥 유지해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방산 기업들 그때 만든 게 K9 자주포고요. 그때 만든 게 시도한 게 K2 전차고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것이 KT1, T50을 만들어왔고 우리 카이는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뭐냐?
유치산업 보호론에서 초기 투자하는 부분을 강하게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은 커서 자율적으로 걸어가더라. 그 과정 20년 동안 우리 방산기업들, 우리 연구진들이 축적해왔다. 정부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산 정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그때 봤던 제가 방산 저 방위사업 출범은 초대 방산 정책 과정인데 그때 봤던 기업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직까지는 유치산업보호론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업의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천수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래요. 정부에서 예산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 예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미리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일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산정책 과정으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전문화 계열 업체가 다 합쳐서 중복되고 하면 32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스스로 R&D 투자를 정부 연구개발 그 저 사업 있기 전에 스스로 R&D 투자하는 기업 5개, 그 다음에 연구원을 평시 항상 유지하는 기업 11개, 5개에 11개 섞여 있어요. 이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소수의 액수. 이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국에 십몇 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까지는 스스로 축적하고 하는 활동을 해왔지만 천수답적인 행태, 즉 수동적이고 정부 의존하는 행태는 그대로 있었다. 도입한 것이 그래서 전문화 개발제도 폐지하고 이걸 개방하고 경쟁하는 정책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지나친 경쟁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제한적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경쟁 정책으로 도입했던 것이고 그때 방산 정책을 유치산업보호를 해서 조금 바꾼 셈이죠. 산업으로 바라봤단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산업이라고 하려면 사업과 사업 정부가 개입해서 그대로 이끌어갑니다. 참여자는 누구 지정하고 그걸 그대로 개발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업체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자율적 행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이 되려면 스스로 판단하고 공급자가 수요도 판단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방사청 출범해서 그 시도를 해왔고 2010년대까지 넘어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그 시도를 해왔지 실제 그 행위들은 일어나기에는 국내 시장은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해외 시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요자가 늘어난 겁니다. 우리 청 입장에서도 외국에 뛰어난 것은 경쟁시켜버리기도 하고 공급자도 늘어난 겁니다. 마켓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뤄지지만 산업으로 전환되니까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행위자로 변하더라. 우리 방산기업이 리스크를 두고 움직입니다. 노르웨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로웨이에 정부보다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건 어디건 간에 우리 LIG건 하나건 카이건 풍산이건 여기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 풍산이나 몇몇 기업들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컸거든요.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리스크를 쥐고 움직입니다. 자율적 행위자로 변해버렸더라. 그래서 제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펀드도 조성하더라. 그래서 방위상청도 거기에 대응하려고 도전적 기술을 하려고 첨단기술 사업단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방진국장을 금융에서 받았어요. 지금 현재 방진국장 금융에서 왔습니다.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던 방위사업이 그보다 10배 더 많은 민간의 금융이 여기에 투입되기를 바라서 그 방법들 찾아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고 뭐 언제 한 2개월이나 됐나 그러는데 들어보면 한 20년 있는 사람 같아요. 돈의 흐름을 꿰뚫고 있고 진정한 의미로 산업으로 변환될 겁니다. 세 번째, 시간, 비용, 시행착오 세 개가 캐치업 전략할 때는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만들 거 저기 뭐야 신속하게 개발을 하는데 시간 들고 비용도 들고 시행착오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말자고 해도 성공한 나라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1등 전략으로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다 풀면 안 됩니다. 100개 중에서 80% 노력은 계속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지가 되려고 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기술을 전부 다 개발하려고 해서 우리 돈을 갖다 거기다 투입해버려서 100개 중에 한 너댓 개, 10개 성공하면 나머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다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제가 2월에 미국 그 저 세미나 때 갔다가 미국의 고위직들 만나서 대화 나누면서 미국 국방 예산, R&D 예산이 올해 130조 원 정도 됩니다. 130조 원 정도? 근데 웃으면서
당신네 나라가 15년 후에도 원지가 되기 위해서는 130조 원 중에서 한 4~5조 정도 되는 성과로 따지면 100개 중에 8~9개 여기에 투입해야지 맞대요. 맞대요? 그럼 한 4~5조 정도 효과 있겠네. 우리나라 갖고 있는 R&D에서 한 4.5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80%는 나는 성공하는 데 투입한다. 하이엔드가 아니라 하이 미디움 또는 미디움 하이급에 80% 절대 성공합니다. 나머지 한 20% 성공률 10% 내지 30%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매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라. 기업의 숨소리를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시킵니다. 애로를 얘기할 때 직접적인 언어로 우리 기업은 말하지 못할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 애로나 현장의 목소리 내용 자체를 느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 리처드 사무엘슨 말은 저도 꼭 그렇게 인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그럼 실장님 또 이게 뭐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 크게 해주십시오. 네네. 네. 아, 이사장님의 코멘트는 거의 직격탄과 같은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그 행정 조직들은 불가피하게 존재를 합니다. 행정은 뭐 효율성을 추구를 하고 또 정교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데 혁신을 위해서는 그 행정 조직들이 서로 모여서 원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소개님들만 말씀드렸던 이 시범 사업이나 혁신 사업은 기획 관리를 좀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하나의 그 답변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혁신 말고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기획 행정에도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 사이에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왜 발목을 잡게 되거나 어려운 점인가 하면 저는 그게 분석 평가의 과도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이다도 뭐 그 임무를 부여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분석 평가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분석 평가는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렇게 뭐 하여간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평가에 좀 전면적인 쇄신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분석 평가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드 이펙트가 좀 크다. 각종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혁신의 속도와 혁신의 그 원동력을 그 떨어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분석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뭐 주로 많이 하는 아니 저희는 그냥 저기 하청업체일 뿐이고요. 국방부도 하고 방위사업청 자체적으로도 하고 기획조정부도 하고 뭐 수많은 데서 분석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론화를 하든지 좀 간소화를 하든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는 이미 있는 행정조직 안에서의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 좀 사족입니다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AI 말씀드렸는데 AI를 하는 수많은 데서 지금 AI 하겠다고 합니다. 뭐 국방부 안에서도 정보화 기획관실 따로 있고 개혁실 따로 있고 전력정책관실 따로 있고 그렇죠. 방위사업청에도 마찬가지 AI 조직이 있고요. 말씀 주셨던 아까 우주도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각자의 그 개선안만 나오고 있지 원팀 전략으로 못 간다. 그래서 좀 전에 청장님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든 그런 뭐 전략 기술을 단위로 뭐 우주팀, AI팀 이런 그 조직을 아우르는 그런 전략 단위 팀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사실은 이제 한 뭐 10여 분 정도 좀 남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방산업체에서 오셨는데 그 한 말씀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억지로 부탁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 뭐 제언이랄까 뭔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말씀하십시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현대중공업 초선석고에 있는 최태복 이사입니다. 오늘 어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문재인 교수님 뵀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부 강병의 길보다도 지금까지도
생존의 길을 고민하는 예, 그런 이제 처지에 있다. 이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작년에 발표된 정부 통계인데 방산업체 전체 영업 이익률이 2.58%입니다. 탄약 분야가 6% 정도로 좀 이제 고도화돼 있고 제가 이제 조선업체 있으니까 함정 분야는 마이너스 4.14, 작년에는 마이너스 6.7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 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조선하는 기업은 상선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특선사업부를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특선사업부 일이 없으면 상선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일이 생기면 다시 불러오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수준이 늘 현재 상태에서 답보하거나 안 그러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군에서 나오는 RFC는 훨씬 더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현대중공업이 이제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이해서 특수사업부도 빚을 내라고 그러는데 빚은 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비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어려운 지지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방산은 그 구매자가 시장이 아니고 구매자가 정부이지 않습니까? 국내도 정부고 해외로 나가도 정부인데 우리 이제 강원호 총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결국 해외 나가서 우리가 방산 수출하면 결국 정부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산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방산 기술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인데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미래 무기 그 수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인과 미래는 에너지원. 이 에너지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방산의 근본적인 그 변화를 가져올 부분이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산 기업 개개인이 기업들이 그걸 내다보고 투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방산에 대한 어떤 정부 구도를 타고 기능하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 후에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찍 간파를 해서 거기를 위해서 정부 투자 기업의 어떤 R&D 투자가 같이 합체될 수 있도록 좀 더 긴 안목으로 그런 걸 투자를 해줘야 방산 기업도 비전이라는 걸 좀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강원호 총장님께서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보이더라. 그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기업들, 방산 기업들도 굉장히 그게 이제 처해 있는 수준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히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 달리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해 70억 불 넣고 올해 뭐 100억 불, 150억, 200억 불 바라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그 낭보를 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민 한 사람 감사하고 이 방사청과 방산 기업 방산 방위 산업에 연구하시는 방위 연구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국민한 사람 감사하고 계속 이 추세대로 나갔으면 그래서 그 오늘 발표 주제대로 부부 강병의 길을 열었으면 하면서 한 가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의 소위 말하는 K방산이 중동 시장이나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는데 아까 이제 2022-23년 주요 사업 다섯 개 사업을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면 선진국,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이제 군사 강국에 대해서 시장을 좀 열어서 나름대로 입지를 좀 차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소홀히 한 미드테크 분야에서 우리가 좀 탄탄한 입지를 차지해서 K방산이 지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며 바라면서 또
이루어내실 거라고 굳이 믿습니다. 저,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저 혹시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간부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그래도 좀 그 이제 총장님 떠나셔도 방사청을 이끄실 분들인데 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혹시 자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 본 아, 네네. 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군의 방위력 개선에 대한 기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아까 저희 총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다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저희 군에만 방위력 개선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방산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박순수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대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혁신을 한다고 하면 통상 조직을 바꾸거나 방법을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통상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세종연구소 이사장님 소장님 다 나오셨고 또 카이다도 대표적인 군의 연구기관인데 혁신을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꼭 해라라는 쪽으로 이런 식의 어떤 제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꾸라고 하니까 당장 제일 먼저 우리 개혁실도 옛날에 보면 일단 바꾸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방위산업의 역사를 쭉 보셨지만 방사청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드디어 방위산업이 정말 산업처럼 이렇게 자율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또 혁신을 얘기한다 그러면 마치 바꿔야 되는 조직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또 이철재 기자님이 그런 걸 또 열심히 실어주시면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진 다 돼가지만 우리 저기 방사청의 본청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네, 제가 봤습니다. 우리 김태웅 국장님이나 정재준 국장님 혹시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아까 총장님께서 금융위원회에서 데리고 왔다는 방진국장 친구가 접니다. 그래서 새로 저도 와서 지금 이제 두 달이 채 안 되고 이제 곧 두 달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와가지고 우리 방사청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제가 또 여기서 매력적으로 일을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느끼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국가 재정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이제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 재원이 배분될 때에 여러 가지 그 우선순위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 청장님이 다른 부처에 이제 그 교환으로 교류를 해 통해서 저를 데리고 오셨을 때는 금융의 특성을 방위 이 사업청 방위 산업 육성에 대해서 도입을 해달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정이라는 사업은 예산 사업은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지원 대상 업체들을 선정해 줄 때 여러 가지 고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싹수가 파란 그런 데를 금융은 더 잘 선별해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쪽에 특성을 두어서 정책 설계를 신규로 금융적 지원 혹은 금융적 필터링이 좀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융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에서 예산이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이 한두 끝도 없이 계속 팽창돼서 올라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복지 지출도 따르고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뭐 성능 개량도 있을 테고 첨단 무기 쪽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그 상충적이 있다면 금융은 레버리지를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0배, 20배, 100배 그래서 그런 쪽에 방위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활로를 제도적이든 정책적이든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정도 예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종래에 뭐 사업 예산이나 이런 건 많아,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중에 2차 보전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출 받았을 때 그 경비를 기업이 얼마 정도 이자율이 높으면, 대출 이자가 높으면은 그 지원받는 기업이 그 이자에 얼마 부분만 부담하고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차액만큼. 그래서 결국 싼 이자가 되게 하는 건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국책기관들 중에서 금융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보증을 공급해 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가 제한된 금액의 시드머니만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10원에 100원에 그 원 그 돈 목돈이 있다면 그거를 10배, 20배까지 보증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20배의 보증 공급을 받은 거 가지고 그 기업들, 그 대신 거기가 이제 기술력 심사라든지 앞으로의 수출 가능성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거의 이자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그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실장님 발표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펀드나 아니면 VC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 데스밸리를 건너올 때, 예, 뭐 여기 우주 관련돼서도 작은 그런 기업체들도 있고 큰 기업체, 대형 기업체들까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큰 기업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아까 잘 그 싹수가 파란 회사들을 잘 건져냈으면, 골라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스케일업을 계속적으로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에서 이렇게 금액 지원해 주는 거 이상의 지원을, 돈이 몰리게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예, 직접 자본시장 쪽에서 뭐 이렇게 자금이 몰리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 설계를 해서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과 보완적으로 금융적인 사업을 설계를 해보고 싶고 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 아까 저기 누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다투는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 박준수 박사께서 스핀업 스핀온 얘기를 하던데, 민군 과학기술 그 순환 그 호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 궁금한 거가요. 예컨대 군에서 합동 능력 계획서나 목표 계획서라든가 5개년 계획서나 이럴 때 만들 때 무기체계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방위력 개선 사업 심의위원회가 있고 뭐 정책위원회가 있고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민간 과학기술 인력이 조인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주로 코멘트였고요. 질문도 조금 있었지만 있었는데, 우리 두 분 발제자께 마지막 그 마무리 발언 기회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그 질문 겸 그 일종의 제언을 해주신 내용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현대중공업 우리 최상무님 방산기업의 영어이익률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우리 저 김정석 부소장님이 부원장님이 여기다 써놓은 게 있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첫 번째 ADDA와 우리 연구진의 연봉 10억 만들기, 두 번째 현재 방위산업의 사이즈를 3배 이상 키우기, 그 키우기 위해서 우리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 3배 이상 키우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을 줄이는 통에 말을 못해버렸던 우리 이유는, 실제 우리 방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경우에 따라서는 1.5%, 2% 미만입니다. 그제 우리 방산기업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의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어떤 때는 300억, 어떤 때는 200억, 어떤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이유 뭐냐고 그랬더니 지체상금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50년간 우리 방산기업들이 감당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1등 전략 가자고 그러고, 리스크 이제 투입하라고 그러고, 스스로도 좀 돈도 투자하라고, 아주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LIG 역사는 하나 예를 들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꼴인데, 그래서 제가
방산업체를 1등으로 대우해달라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 뭐 핑계대고 싶지는 않은데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가장 억지르는 것이 그대로 문서를 보고 이거 근데 기사 나오지 이러면 제가 특히 수사 감사에 의존하지 마시라. 특히 감사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너무 감사에 의존하지 말아달라. 리스크를 주고 움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십사. 뭐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업이라 이런 거 가는 경우에 도대체 기술적으로 보면 아니 뭐 재래식 잠수함 이게 첨단이냐, 그런데 거기에 수중 300m에서 뭔가 발사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 첨단이거든요. 그거 개발하는데 약간의 시행착오 걸렸다고 해서 잠수함 전체에 해당하는 지정항목을 때려버린다, 안 하면 우리 청직원은 무슨 뭐 배임착오 해버린다. 여기 대우조선 와 계신데 그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 현대중공업 그러고 있고. 뭐 이런 제도는 고쳐져야만이 영업이익률이 최소한을 부분 나옵니다. 우리 청의 태도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요. 정부 협상력 증대와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저작년 최선을 다해서 나라마다 레버리지를 삼는 방식은 다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셀러지만, 우리 기업과 정부가 셀러지만 막판에 가서는 돈 깎아주고 조건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방법들을 다 찾아냈고 그 현장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태적으로 우리 성일본 부장 같은 경우 제가 5박 7일 출장 나갔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3차에 걸쳐서 출장 현장에서 13박 15일 만에 오시게 됐어요. 생각을 해서 그 기간 중에 협상해서 달성해 와라. 아, 그 통에 지금 저기 임플란트 두 개야 돼. 어머니가 두 개 저 굶고 있어. 아, 5박 7일로 계획했으면 옷도 그렇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아, 일곱 본부장 투스타 양, 저 예병한 양반이에요. 그분이 옷 빨아가고 양말 빨아가면서 5박 7일 계획해서 13박 15일 동안 협상하고 왔고 달성하고 오거든요. 그 노하우들이 여기 계신 국부장들이 가지고 있고 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 협상력 키우는 방법들은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국방부, 우리 합참, 우리 각군의 총장님들도 같이 협의해 주고 싶다. 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군이 이제 우리 국방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협업 구조와 이해는 실무 단계부터 이해하고 있다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취지를 내가 정확히 캐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보니까 일태면 예를 들어서 그 저 생산을 위한 무슨 뭐 철강 금속 뭐 철 확보 그러니까 뭐 니켈 값이 너무 올라오려가지고 한 문제들 이런 부분까지 우리 그 방산 기업이 다 감당해달라 하라고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분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엔진 개발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방산 기업이 하지 말아 등 그 부분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정책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분께서 실제 그 국방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과학기술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침참여하느냐 이 말씀드리는데 바이오상업체 출범하면서 했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 엄청난 조치를 취하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방취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국회 추천인원과 민간인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국방 예산 특히 투자 예산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참여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법규 행정을 기반으로 방위사업법을 최초로 만들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방 획득관료 규제 안에서 국방부 훈령으로를 했어요. 조단위 사업이 가는데 획득 훈령으로 했다. 그러면 행정가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무지하게 많이 있는 것을 차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위사업청 출범이 아까 산업적 측면에서 방위사업을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의사결정왕에서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을 때 민의 참여기를 넣었다고 하는 거, 그 업무의 기반을 방위사업법이라고 하는 정부와 아니,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 법규 행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민의 참여는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최초 기술 기획 단계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민간 그 기술자의 의견은 분명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정하는 최종 위원회에도 민간의 기술자인 참여합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하는 방추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전문가, 국회 추천 전문가 들어옵니다. 그 과정 거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더 발전한다면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 때
일종의 만화가나 영화가도 참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래의 전장 환경에 상상력은 그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행정관리 능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 창조적이면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따라하지 못하면 감당 못하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발전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발전하고 이런 좋은 기회 주신 우리 세종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올해로 군량미 먹은 지 만 32년, 획득 업무한 지 만 23년으로 24년 4개월 5개월 느낀 거. 특히 우리 이철적 기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 사기를 먹고 살아.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의 특징, 잘한다고 하면 더 잘하려고 죽을 똥 싸고 해. 그런데 조금 실수 있다고 때리면 주눅 들어갖고 더 실수해. 과거에 방산비리라고 보도됐던 거에 90%는 시행착오였습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시행착오도 비리라고 때려버렸어요. 에디슨이 벌브 하나 개발하라는데 6,000번에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저는 6,000번에 성공 계단에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방산 기업과 연구진한테 6,000번에 성공 계단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국강병 5가지 아니라 10가지도 달성해낼 수 있습니다. 가슴 벅차잖아요. 방산이 민수를 뚫어주고 방산이 발전된 민수기술을 뚫은 다음에 더 큰 방산 민수기장 열어주고 방산 자체가 더 거대한 시장을 뚫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민의 애정과 애정어린 저기 지원과 또 칭찬, 격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정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해도 여론이 왜 이래 하고 파고들여서 뭐 잘못만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번 정부건 다음 정부건 더 다음 정부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박준수 실장님. 제가 뭐 마무리할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역시 고민이 되는 질문이라서 제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뭘 바꾸려고만 하면은 바꾸느라고 또 하세워릴 수 있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좀 즉흥적입니다만 제가 발제를 들었던 내용 위주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스핀이 순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레이더에 들어가는 전자 회로 칩을 결국 의도된 상용화 전략에 의해서 다시 군용에 파급효과줬던 부분인데 저는 스핀 오프를 잘하면 아마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군으로 돌아오는 모델이 정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너무 스핀 온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소극적인 양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은 앞서가는데 왜 국방은 그걸 빨리빨리 받아두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이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양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국이 되고 다시 강병이 되려면은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스핀오프를 시켜서 스핀오프 된 게 다시 스핀온이 되도록 그런 연결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정책이 좀 있으면은 뭐 하나라도 좀 바로 시행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민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청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탤 건 없는데요. 저희 연구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희 연구원에도 기획 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과제 한번 하려면은 수많은 심의와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사실은 그런 절차들은 그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더 투명해지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 이게 제대로 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밟고 있다라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배경은 저희 연구원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회에 오셔서 들여다보십니다. 그 위원회의 결정 하나하나를 다 개입하시기보다는 총괄적으로 보시거든요.
저희가 우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따라와야 될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국방 분야도 아마 그런 그 최고 의사결정자 중심의 그런 법률에 의한 이사회가 좀 있으면은 아마 그런 의혹들이 좀 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미 다 민간 참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그 공개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보고될 수 있는 채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이런 발제를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대선배님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럼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제가 뭐 내용을 다시 뭐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이 뭐 많이 나왔고요. 저희 이제 세종 국방 포럼이 항상 지향하는 게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건강한 사회적 여론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그 방위사업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핵심 당국자들도 다 오셨고 또 주요 방산업체 대표님들 간부님들 오셨고 또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우리 연구자도 계시고 또 관심 가진 언론계도 오셔서 이 정도면은 우리 방산 혁신을 위한 생태계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토론을 또 토대로 더 깊이 있는 후속 논의도 이어지고 또 정책에 반영되고 또 그래서 방위 사업이 더 혁신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